아유, 안녕하십니까. 멍멍이 삼촌입니다. 지금 우종청재님을 제가 어릴 때부터 텔레비에서 많이 뵀는데 지금 통화가 돼가지고 지금 또 제가 인터뷰를 좀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진돗개의 역사와 또 우종청재님의 철학과 그 진돗개 브리딩 방향과 진돗개 용도에 대해서 좀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청재님. 그래, 예. 반가워요. 아니, 말씀은 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뭐, 반말로 하셔도 되고, 오래전부터 익히 편하게 하여 제가, 말하는 예, 거는 들어왔고, 20년 전부터도 한일병원 원장님께도 제가 많이 봐왔고, 총재님께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 이 진돗개 역사를 말하면 진돗개는 나는 삼별초 항쟁 때 1983년인가 뭐한 천년의 역사가 흘렀겠지 지금. 그런데 그때에 구릉목장을 지킨다는 게 우리나라를 점령했고, 그래가지고 그때 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들어왔다. 이걸 믿고 있는 게왜 그러냐면, 내가 몽골을 가보니까 똑같은 게가 많이 있어요. 블랙탄도 있고, 거기 가면은 흑구도 있고, 좀 장모로서 많이 개가 있더라고. 다 비슷해. 그런데 그것은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전이고, 내가 이제 내 눈으로 확인한 거는, 나는 어릴 때부터 진돗개를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 진돗개를 진도에도 가보고 가보면 1970년대, 80년대에 개가 좋은 게 아주 많았어요. 가져오는 제품이야.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 최초로 전라매를 했지. 그때 그 전라매를 할때 우리나라 1회 전라매를 72년 노랭이란 개가 됐어. 그 72년 노랭이란 개가 진도에서 온 거예요. 내가 그 노랭이 사진을 보면서 제일 좋다 그러니까 또 어느 분이 질문합니다. 그게 왜 좋습니까? 그 노랭이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털이 섰어요. 그리고 그 성품이 아주 사나워서 70년대 진돗개 기른 분들은 대문에 개조심 써놨어. 사람이 그 짐승이고 그냥 공격적이야. 사람들이 번식을 하다가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남을 물으면 안 되니까 자꾸 순한 거, 순한 거 자꾸 개별시키다 보니까 많이 순화가 됐지만은, 그때는 눈이 아주 붉고 지금도 눈은 붉지만 성격이나 모질이 아마 표시가 났어요. 그렇게 길고 섰고. 그래서 노랭이를 좋다 그랬어. 그런데 그 역사라는 것이 1984년에 진도 대교가 생겼어요. 인도에 가서 개를 가져오려면 못 가지고 검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택시를 타고 가져오는 분, 차를 가져오는 분, 뭐 이렇게 감수까지 많이 가져오고 이래서 나오다 보면은, 이제 84년 다리가 생기니까 이제 자가용도 있고 뭐 밤에 낮에 막 가져오니까 거의 많은 것이 빠져나와서 육지 사람이 좋은 걸 기를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옛날에는 진도개라고 불렀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보편적으로 다 진도개를 사랑하니까 진도개라고 이제 시옷이 들어간 거야. 그런데 그때에 나는 그 군생활을 제대하고 1974년도에 충무로에 갔어요. 충무로에서 난 오토바이 액세서리 백화점을 그때 차린 걸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내가 제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최초 액세서리라는 거를 일본 그 우에노 공원 가서 동경 가서 보고, 한 가지 그러니까 뭐 타이야, 냉면 이래 하나를 사업을 하는 거지, 뭐 짜장면, 울면, 뭐 오므라이스 많이 한다고 장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전문 분야로 오토바이 액세서리를 해야겠다 해서 오토바이를 하다 보니까 건너편이 다 개가게야.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잡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진돗개는 뾰족한 거 있고 사람 얼굴처럼 얼굴이 다 틀려.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뭐 악돌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보면은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차우 닮았기도 하고 악기도 닮았기도 하고 또 악기다를 번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름이 뭐 은종이 호돌이 해서 아는 분은 다 알아. 이렇게 보면 일본 꽤 맛이 나. 근데 그게 중하다고 하더라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나는 월남서 훈장을 탄 국가유공자라서 항상 나는 자부심을 갖고 뭔가를 나라를 생각하면서 뭐 해야 되겠다. 난 동물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진돗개를 기르기 시작해서 전국에 기회가 있고 국전에 대장을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이 개를 서로 좋다 나쁘다, 예나 지금이나 왜 남이 좋으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지, 자꾸 그렇게 하고, 다리가 짧으네, 뭐가 안 좋으네, 뭐 키가 작으네, 크네, 자꾸 시비를 걸어. 그래서 나는 전남대학교 의뢰해서, 전남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에서 의뢰해가지고 피를 뽑았어요. 피를 뽑아서 나는 영상을 1회에서 29회까지 행사한 걸다 찍어놨어. 96부터. 그래가지고 80년, 90년대에 전남대학교 이정우 교수님이
지금의 그 이재일 교수님이 그분의 그때 그 밑에 선생님이 거실 교수님이었어요. 예. 지금도 교수님, 훌륭한 교수님 계시지만, 그때 피검사를 해가지고 가서 답장을 받았어요. 숙주님, 우무종 숙주님에게는 순종에 가장 가깝습니다. 왜 가깝다 그래요? 순종만 길을 내요. 잡종 순종 가려주세요. 그러니까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깝다 그러면 순종입니다. 정지영동법으로 냉동을 해서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벌거 나왔다고. 나는 그것만 기른 거야. 지금까지. 예, 예. 이러면서 그 세월이 내가 총무로에 간 지가 74년인데 70년이라고 하자고. 예. 80년,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이니까 50년이 됐잖아. 예, 예. 어? 그런데 그때에 한남동에 계신 분이 사단장으로 계시는데 진도에서 헬지로 가져온 개가 있어요. 예. 그 개가 삐라고 17년 된 개야. 평생 교배를 한 번밖에 안 내가 두 번씩의 새끼를 빼서 그 삐로를 가지고 내가 KBS 여의도에서 870만이 나왔을 때 삐로 내가 문화공보부 장관상 정한모 장관상을 받은 거야. 예. 그래서 나는 또 유명해졌고 그런데도 매일 시켜.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초청받아 내가 서울 강의도 했어요. 예.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래요. 왜 여기도 사람 많은데 왜 그 사람을 뽑냐 그러고 내가 그리고 알다시피 북한에 보내게 됐어요. 예. 2000년대에. 그렇기 때문에 아니 개가 많지만 내 개인이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직접 나한테 오다 주신 거야. 예. 그래서 내가 보내서 또 나쁜 걸 보냈다고 또 막 여기저기서 그래가지고 나를 막 모함을 해서 나는 검찰청에 고발을 하게 됐고 검찰에 가가지고 뭐 귀가 안 서 그랬다고 뭐 이런. 당시에 거. 저도 방송을 봤는데 북한에서 그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이 말하는 게 그 진돗개를 가지고 와서 교육을 시켜 보니까 아주 교육이 빠르고 어린 나이에 빨리 습득을 한다는 그런 인터뷰도 예, 봤습니다. 예. 그 개 한 다섯 마리, 여섯 마리를 여덟 배나 적기를 낳았는데. 예, 예. 그게 일본 방송에 다 나온 거야. 예, 저도 그 방송을, 북한에서 하는 방송을 봤습니다. 예. 그렇지. 예, 예. 우리는 혁명적으로 이 개를 뭐 하고 잘한다,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 됐단 말이야. 예, 아주 부석적으로 이렇게 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렇지. 예, 개월수 별로 이렇게 어떻게 변하는가 과정을 좀 빨리 성숙되고 빠르게 습득하더라, 이런 걸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예. 그렇지. 그래가지고. 예. 우리나라의 현재 안동 국회의원이 김광 의원님이 당시에 재경부 차관이셨어요. 예. 그분이 그분 거 안놈 하나, 내 거 쓴놈 하나 해가지고 같은 내열통이지만은. 예. 그걸 보냈기 때문에 그분이 관심을 갖고 평양 동우라 직접 성전의 모습을 찍어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찍어와가지고 사진을 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달라고 이제 다시, 예? 예. 된 거야. 우무종 총재 잡종 기른다더니 아이젠 진득의 대통령 맞다고 이런 거 작품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유명해졌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예. 그리고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예. 그런 동생이 20년 동안을 제천에서 외롭게 한 150마리까지 길렀어. 예예. 개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중풍으로 먼저 갔네. 예. 그런 이야기도 제가 이제 또 유튜브에서도 많이 봤고 했는데, 그 총장님 혹시 그 진돗개 용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용도에 대해서는요? 진돗개 용도랑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예, 예. 숲을 지키는 게 수직견이라고, 수직견. 예, 예. 그 다음에 사냥하는 수직견인데, 진돗개는 다 사냥을 잘해. 예. 왜 한다 그러느냐? 쥐를 잡고 고양이한테 쫓아가면 사냥하는 거야. 예, 예. 우리 저 진돗개 그 사람 쥐를 잘 잡잖아, 다들. 예, 예. 그래가지고 나는 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총도 소 싸움을 하는데 예. 우리나라 사람이 졌어 일본 소야. 예. 알고 봤더니 그게 한우라는 거야. 화우라고 불러 걔들은. 예. 한국 소를 가져가서 졌다. 그런데 예. 너무 세다. 예. 그래서 우리가 졌다는 걸 보면서 내가 그 저 박사들하고 상의하니까 검은 것이 강하다 이거야. 예. 원래 보니까 하얀 개는 주사 바늘이 들어가고 검은 개는 바늘이 잘 안 들어가는 거야. 목에 똑같은 한대에서. 예예. 그래서 아 사람들이 좀 깔끔하고 멋있는 사람들이 검은 옷 입고 좀 세고 힘이 세고 얼굴이 까마잡잡한 사람이 반지가 세구나. 아 걔도 검은 개가 영리하구나 하는 걸 내가 터득을 예. 했어. 예. 그래서 백구끼리 붙이면 우리나라 백구들이 코가 다봉색이 무방하다 해서 코가 빨갛잖아. 예예. 특히 또 겨울에 또 그렇게 되는 개가 있죠. 여름에는 안 그렇다고. 겨울에 붙게 되면 까맣게 눈이 빨갛게 나와요. 예예. 그래서 아 이게 열성이 아니고 우성이구나 내가 깨달았다 이거야. 예예.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계속 여기서 사람을 20년, 한 10년을 도보니까 이분들은 그냥 운동하라고 풀어놓고 질질이 붙었다고 나 자랑을 하는데 나는 큰일 난 거야. 왜? 한 번씩 붙일 때마다 그 보안점, 꼬리가 가늘면 꼬리가 굵은 거,
눈이 조금 너무 크면 눈이 좀 알맞은 거, 색깔이 안 좋은 색깔 좋은 거, 모질이 짧은 모질이 긴 거 하다 보니까 이 진돗개 용도를 얘기했지만 우리 집을 지키는 거는 수직에 잘 지키고 그다음에 집을 지키는 개가 풀어 경호도 해요 주인을. 예. 그다음에 사냥도 합니다. 예. 아주 가능해. 예를 들어서 싸움을 한다. 그러면 필터테리가 이겨. 예. 뛴다. 그래 양도가 이겨. 예. 그래서 모든 150개 150마리 이상의 견종이 세대 견종이 있는데 예. 조금수는 2등이야 얘가. 예. 그런데 그 종합점수 완전히 하나로 뭉치면 점수를 따지면 1등인 거야, 진돗개는. 예. 그래서, 조금 먹고 대수별을 가지고 깔끔하기 때문에 여기에 매력에 빠진 거지. 예. 그래서, 지금 뭐 알다시피 내가 어떻게 훌륭하신 그 한일병원 원장님하고 친할 수 있겠어. 예. 그분이 개를 좋아하시고 어마어마하게 오늘 병원 잘 짓고, 나는 가서 그분을 존경하고, 참 마음에 눈물 흘리고 왔어. 인간 승리하신 분 아니야? 이번에 뭐 그 병원 오픈해가지고 새로 이제, 제주 쪽에는 그렇게 깨끗한 신설 병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입원실이 다 차버렸습니다, 벌써. 그래서 예. 내가 가서 보고 그 보니까 참 우리 집사람도 그렇지만 원장님 사모님이 여장부시더라고. 예.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남편을 성공시키는 훌륭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참 부부가 잘 만나셨고 조용하면서도 겸손하면서도 저렇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분이 한일병 김영태 원장님을 내가 봤는데 예예. 그 분이 진돗개를 아주 좋아하거든. 예. 그래서 앞으로 그분의 희망은 지금 65세신데 75세까지 병원하고 예. 84세까지는 그다음에 모르겠는데 84세까지는 진돗개 몇 마리 기르고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 진돗개라고 과연 매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 멍멍이 삼촌이 함부로 우무종 진돗개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예. 그래서 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예, 저 뭐 그 브리 제가 질문을 따로따로 드렸는데 한꺼번에 다 말씀을 해주셔서 진돗개 역사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렇게 뭐 철학이라든지 또 그 총재님 철학이라든지 한꺼번에 다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진돗개 그 늑사냥개라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돗개 용도가 늑사냥개라는 데 대해서는. 예. 사냥은 다 잘하는데 예예. 우리는 나이가 먹으니까 사냥하는 게 참 싫어요. 왜냐하면 예예. 내가 작품이라는 개를 누구를 준단 말이야. 예예. 작품이 뭐냐면 미스 코리아가 이빨에 두 개 빠지면 작품이 될 수 없겠지? 예예. 키가 너무 작아도 안 되겠지? 예예. 가슴이 작아도 안 되겠지. 예. 전반적으로 용도에 다 그 부합해야 예. 군대 가면 1m 80m 뭐 오는 대야 위장대나 의장대 들어가잖아. 예. 의장대 보시는 사람이 하는 거야. 예. 말하자면 작품도 우리나라 사람 잘생긴 사람 있지. 뭐 신성일, 남궁원 이런 분들 계시잖아. 예예. 그런 분처럼 잘생긴 개를 우리는 작품이라고 하는데 산에 작품하러 갔다가 작품이 갔다가 돼지를 보면 공격을 해요 진돗개는. 예예. 물었다가 자기가 한번 물리면 귀 찢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사냥하는 개들은 되게 뭐 사람들이 작품으로 쓰진 않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브리더와 브리더의 할 일과 그 사냥꾼의 할 일이 다르다. 그렇지. 예, 그렇게 예. 얘기, 예. 브리더로서 작품을 만드는 거고 사냥은 입양에 간 사람이 사냥꾼이 그에 맞게끔 또 부리면 된다, 교육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예. 진돗개를 가지고 사냥을 해보면 예예. 이 개가 겁이 없어요. 예예. 군대 가니까 어느 저 옛날 병사 군대 가니까 나를 따라라 하는지 보이더라고. 예예. 바로 진돗개는 그냥 무조건 공격이야. 고양이를 보면 그냥 주춤하는 게 없어요. 어?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제 사견을 드리면 이건 이제 국제협회계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국견협회계나 어떤 특정 그 개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국견협회계를 키워본 적도 없고 사냥에 부려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진동이라는 동호회에서 보면 이제 진돗개들이 많이 올라오고 다들 자기 진돗개는 멧돼지 사냥을 잘하고 수렵 진돗개라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 일반 매니아들이 입양을 해서 사냥을 시켜보면 진돗개들이 거기서 말하는 진돗개들이 150건 넘는 멧돼지를 만났을 때는 입을 못 벌리고 짖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 진돗개는 이게 늑사냥개지 말하자면 고라니나 뭐 오소리까지는 좀 하지만 아 돼지는 좀 한계가 많은 개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왜 국견협회 개를 부려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그 말을 들어 하는 거예요. 예예. 뭐냐면 진돗개는 겁이 없어서 예. 죽을지 모르고 먼저 문다 이거야. 예예. 그러면 돼지 귀를 물었다고 돼지가 그 이빨 긴 걸로 흐면 창자가 나오거나 죽어요. 예예. 예. 그래서 진돗개로서는 그런 사냥하는 개는 아니고 예.
뭐 고라니나 너구리나 이런 정도 잡는 거지. 예예. 큰 사냥하는 사람들이 거다가 피플테리아를 붙였어. 예예. 어? 그다음에 그 미량깨라고 대꽃 싸움깨를 붙였어요. 예예. 어, 일본 기주의 용도가 뭐냐면 돼지사냥깨야. 예 용도가.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사냥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80%가 저분이 잡종이구나 이래 알고 있네. 예예. 어? 그러니까 나는 사냥하는 게예요. 그럼 거의 다 순종이 아니야. 예예. 순종을 가진 사람은 또 순종을 구하기도 힘들고 예. 순종을 사냥하는 사람 없어요. 예. 뭐 나이가 먹으니까 예. 이제 옹새끼 한 마리도 죽이기 싫어. 예예. 뭐하러 뭐 죽이나 어, 뱀이라 예. 뭐 사람 몰라 그래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예. 사냥 그러면 아 이건 순종하고 관계 사냥만 잘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고 예예. 우리는 원형을 그대로 예. 1950년부터 이어져서 그 원형을 그대로 지금까지 후세에 그 모습 그대로 물려준다는 그 마음을 나는 갖고 있는 거예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의 개를 예. 나쁘다 좋다고 평하지도 않고 예예. 내 턱에다가 묻고 답하기에 진심으로 물어보면 답변해 줍니다. 예예. 그리고 어, 또 한 가지는 나는 성질은 팔팔해서 누구한테 뭐 이렇게 죽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예예. 남에게 먼저 공격을 남을 비난한 일은 나는 없어요. 예예. 나는 그런 선배들한테 절대 안 그럽니다. 예예. 그러나 나한테 도전을 하면 예예. 대화를 하게 되죠. 예예. 그런데 그러니까 사냥하는 개하고 나하고 개불시키지 말고 예예. 국회대표 개들은 사냥을 못하는 게 아니야. 예예. 여기도 우리 여주 와서도 노루를 두 마리 요 동네 사람 줬어요. 그쪽이 잡아놓은 거야. 예예. 어? 나는 요 두 마리씩 풀어놓고 다니거든. 예예. 그러니까 혼자 따라가니까 힘이 드니까 여기에 좌우로 막아가지고 잡더라고. 예예. 한두 마리나 잡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춘천에 우리 김두환 원장님 계세요. 예. 아주 좋은 작품만 다섯 마리 기르세요. 예. 그분이 기아집이고 집이 넓어요. 예예. 아, 춘천인데 어떻게 고라니가 집을 들어왔네. 예. 묶고는 블랙장이 잡았다고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예예. 그리고 또 춘천에 목사님 우리 회원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도 산에 가니까 뭐 몇 킬로짜리 돼지를 잡았다고. 예. 어 그랬다고 그 개 나한테 기증했어요. 우리 협회 개니까. 아 예. 그런 걸 많이 듣지만은 예. 나는 항상 사냥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아 예. 뭐, 동물을 뭐하러 죽이냐? 우리나라 이거 별로 동물도 없는데 호랑이도 없는데. 예. 그래서 나는 순종을 보호한다. 예. 토종을 지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그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아,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또 생겼는데요. 예. 제가 그 진도 블랙탄에 대해서 왜 그 도베르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계협회 개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시중에 이제 짝퉁 만드는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예. 그분들이 이제 뭐 자기 도베르만 내놓은 바이가 아주 뭐 골격도 좋고 발도 크고 힘이 세고 싸움도 잘하고 돼지한테도 강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금방 인터뷰를 하면서 들은 게 블랙이 좀 더 강하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에서도요. 예. 그럼 이제 그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내눈박이 잡종이 된 그 바깥에 있는 잡종이 된 그 도베르만스 낀 개들 말고 순수 진돗개 중에서 그 내눈박이가 기질적으로 좀 더 강한지도 궁금해졌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예예. 내눈박이가 확실히 강하기 때문에 예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예. 대한민국에서 내가 개싸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예. 나한테 성질에도 안 되고 주먹으로 안 되니까 예예. 홍재님 우리에게 한수 가르쳐주세요. 이 나쁜 놈의 새끼가 우리에게 세 마리를 물어 죽였어요. 이러면서 우리 집에 갖다 기를 개를 내놓고 싸우자 이거야. 예. 그 개가 옆에 있는 나무를 막 물어뜯어. 예. 들어가가지고 싸움에. 예. 어떤 뭐가 들어갔든 간에 나는 한 번도 접은 일이 없어. 수천 번 싸워서. 예예. 왜? 블랙타이 다 이긴 거야. 아. 그래서 그 산돌이를 남이 씹어서 나는 전남대학교에 의뢰해서 산돌이는 순종입니다라고 이걸 받은 거야. 아, 산돌이도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어, 그걸 받아줘. 이걸 갖다가, 예. 어제 우리 저, 어, 이, 우리 협회, 우리 회원 중에서 이거 이 돈 올리는 분 계시잖아요. 예. 어, 그분이 그, 어, 영, 거기서 주는 영수증 뭐, 합격증 뭐 좋다는 그런 거 다 올렸을 거예요. 제가 앞전에 그 진돗개 브리드하고 인터뷰할 때 산돌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국견협회가 이름이 들어가고 산돌이라는 견명이 들어가서 이제 그 지워버렸는데 이제 그걸 공개는 하지 않았는데 그때 산돌이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 국견협회에서는 이미 그 작품견이라고 생각하는 내눈박이를 블랙탄을 산돌이라는 개를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서 확보를 했었다. 그래서 전혀 잡종을 시킬 이유도 없고 뭐 도베르만을 넣을 이유도 없고
아주 그때 이미 완성된 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당시 인터뷰에 지금도 녹음에는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해서 그렇죠. 예. 자, 작년에 이런 예. 일이 있었습니다. 예, 예. 작년에 우리 해운 포천 지부장이 예. 총독님 무슨 블랙탑 많이 기르는 분이 우리 거 잡종이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 내가 나는 또 공개적으로 하거든. 예. 우리 회원들 다 모아놓고 전화했습니다. 우리 거 잡종요? 총독이 아니고요. 뭐요? 저는 블랙탄을 많이 기르는데 그걸 뭐 몇백만 원 받기로 했는데 아, 잡종이라고 어느 사람이 시비를 걸리길래 니꺼 보자 그러니까 총재님께로 올렸길래 화가 나서 괜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네. 1967년 1월 17일부로 우리 블랙탄은 다 있어 지구상에 없어진 겁니다. 다 없앴습니다. 예. 가끔 간간이 진도서 나오지만 그거는 개별을 치게 나온 게 아니고 백구 항구 이렇게 하다 보니 나오니까 아주 그 열성적으로 약하게 나왔습니다. 예. 나는 그 중요성을 깨닫고 여기에서 계속 블랙탄을 찾다가 블랙탄을 찾아서 번식을 한 결과 산돌이를 기초견 1억연으로 해서 많은 개를 번식했습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블랙탄이 당신이 기르는 게 잡종으로 보이는데 예. 그것도 톡톡 피는 국견이 들어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정합니다 하시더라고. 아, 예. 네, 나는 내 개에 대해서 나는 지금까지 나는 이제 잡종이라 그러면 기를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고생할 필요가 없어. 아 그렇죠. 50년 인생을 바쳤는데 거기 믹스를 할 이유가 없죠. 예. 아, 들어봐. 나는 성격도 예. 공숙 내가 저 익산 고가 교관 출신이에요. 예. 예. 나는 저 태권도 교관에서 상효승 교관이고 하지만 이 성격상 예. 누구한테 뭐 비밀하게 그런 것도 없고 어느 사람한테 참 우리 좋았지 예. 돈 좀 꽂으세요 안 해보고 사람이야 난 지금까지 예. 내 성격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날 보고 누가 예를 들어 저 좀 보세요 그러면 네 그러지만 예. 너 나 좀 보자 그러면 뭐 이 새끼라고 확 비리박아 지금도 박아버리지 예. 안 하죠. 예. 그런 사람인데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말 잘 타고 골프 잘 치고 나 노래 잘하고 내가 아주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제트스키 잘 타고 나는 내 인생의 풍미를 즐기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잡종 만지나 그래서 순종을 기르는데 이 시골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예. 내가 사부장한테 꼭 감독을 하고 그 외에 시간에는 회원들이 많은 사람이 도와줘요. 얼마나 예. 고마워 보시잖아 회원들이 여기는 지금도 사람이 여러분 듣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저 마음으로 내 진심으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진심으로 도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연락 또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